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제가 보험 가입 뭐 1년 안에 뭐 충치 치료 받는 거 그거 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제가 1년 안에 네네. 치료 문제 없는 줄 알고 했는데 치과 요번에 치과 치료 받으면서 네네. 뭐 대주는 거 보니까 네네. 가입 기간하고 한 일주일, 한 10일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아, 그 어디 보험사 가입하신 거죠? 네. 가입했거든요. 혹시 그 기존에 갔던 병원이나 병원을 옮기셨어요? 아니면은? 아니요, 원래 갔던 병원에. 아, 웬만하면 다른 병원 가셔야 되는데. 아. 네. 왜냐면 생명 같은 경우는요. 네네. 병원만 옮기시면 조사가 안 나가기 때문에 솔직히 네네.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빨 치료를 다 끝냈어요, 그 병원에서. 아이고. 1년 기간 지났어요. 한 달 정도 지났는 것 같거든요. 예, 거기는 상관없는데, 처부가 나중에 조사가 나오면, 못 받을 확률이 높죠. 아. 네. 왜냐면 그 고지 안 했던 부분과 지금 치료받은 부분이 같은 치아 부위에요? 아니면 다른 부위에요? 다른 부위에요. 그러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험금을 받고, 보험회사가 고지 위반했던 내용을 알게 되면, 해지가 돼요. 강제 해지가. 그럼 일단 그 치료비는 다 주고 강제 해지를 내가 치료비가 그런... 아니고 이제 가입된 담보죠. 실손보험이 아니라 병원비가 나오는 건 아니고 가입된 담보 뭐 스케일링이다 뭐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임플란트 가입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금액이 나가고요. 가입으로부터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고지 위반을 하면 해지를 시켜요. 강제 해지. 아 네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네. 연관성이 있으면 보험도 못 받는데 연관성이 네. 없으니까 보험금은 받고 해지가 당한다. 네.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거기서 만약에 지금 뭐지 같은 경우는 진료 기록지인가? 네네. 그거를 달라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냥 그 전에 받았던 기록지를 다 그냥 떼갖고. 그 병원 가기 전에 기록지가 있으면 안 돼요. 병원 가기 전에 기록. 아니. 네네. 가입하고 나서는 안 갖고 90일 지나서 갖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진료기록지가 날짜가 가입한 날로부터 진료기록지가 있어야지 그 전에 있으면 안 되겠죠. 고지 위반인 거 알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일단 에서는 그 뭐지 청구할 때 넣는 게 무슨 진료기록지 그거는 따로 안 넣어도 되는 건가요? 그것도 있어야 돼요. 모든 보험사가 있어야 돼요. 진료 덴탈 확인서. 아 네. 진료 그냥 뭐지 영수증?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예. 영수증 그것만 넣으면 되나요? 안 그러면 진단 차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요 사장님 진료 확인서가 네. 따로 있어요 홈페이지에 그걸 네. 출력해서 그걸 줘야 된다고요. 네, 그거는 의사가 따로 작성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만 있으면 돼요. 네. 병원에서 진료 기록지 따로 떼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굳이 안 해도 되고요. 나중에 요청하면 그때 해주세요. 아, 네 미리 그냥 그거는 빼고. 네, 뭐 덴탈 확인서 치료. 치과 치료 확인서 그것만 먼저 작성해서 보내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원하면 그때 보내주시는데 웬만하면 그거 달라고 안 할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제가 넣어야 될 게 지금 다 뽑아있는데 치과 치료 확인서하고 제가 작성하는 거 그거 두 번만 보내면 되나요? 맞아요. 임플란트를 안 했으면. 임플란트 했으면 네,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거 뭐지? 진료비 납입 확인서 이것도 같이 보내야 되나요? 아, 그것도 필요 없어요. 일단 도움 받으시고 나중에 보험 안 나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문자고 연락 드렸고요. 예 문자를 제가 보냈었는데요. 치과제 치아 보험. 예 맞습니다. 네네. 근데요 선생님 제가 그 지금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통보를 어떻게 받았냐면. 네네. 그 조사관부터 이제 이 문자를 받았는데요. 네네. 그 내용이 이렇게 제가 어제 그 조사관한테 통화를 하고서 장문에 좀 그 문자를 이분한테 좀 보냈는데 이게 답변이 이렇게 좀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왔냐면은 네네. 그 보험사 측으로 이제 연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도저히 이제 계약이 안 될 것 같다. 고지 위반이다. 취소할 거다. 이런 뜻 아닌가요? 예, 예. 그래서 뭐 사실에 입각하여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뭐 해지를 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답변을 받았는데요. 네, 걔들 레파토리예요 그게. 예. 예. 그런데 그 제가 이제 2016년도에 네네. 그 사항의 발치를 한 게 있거든요. 사항의 발치는 고지사항은 아니고요. 예. 근데 그거를 빌미로 이제
고지 위반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셨어요? 아니, 안 했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뭐라고 써져 있냐면 두 개를 뺐는데. 네네. 상황리 발치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한쪽 아랫니는 그 치주 염으로 인한 그 소견서가 이렇게 나왔고. 네네. 위에는 이제 우식증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치주 염으로 이제 그게 고지 위반이다. 그게 이제 인목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보험을 해약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말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상한 것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고지사항은 3번에 예. 걸려요.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서 발치를 한 적이 있냐. 예. 네, 그러니까 그 풍치는 아니지만 치주염이 솔직히 잇몸병에 속하긴 하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도 요걸로 지금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예, 네. 그런 거 예, 그렇게 맞는데 그 고지를 제가 위반을 한 게 맞나요? 그러면 16년도, 제가 18년도에 이제 들었는데? 그쵸, 16년도. 고지사항에는 포함이 되죠. 근데, 아. 일단, 사랑니는 솔직히, 예. 뭐, 기존에, 지금 보험 청구하는 그 치아랑은 부위가 틀리죠. 완전 틀리죠. 이거 네, 그러니까. 완전, 지금 완전 180도 틀린 부위.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얘들은, 이제 지금, 그 M사, 얘네들은 예. 뭐냐면, 중요한 거는 지금 100% 실사가 나가요. 그래서, 예, 보험을 해지를 한 게, 그러니까 얘들은, 그 제가 거의 손해사항사도 아는 사람이지만 보험 해지, 부지급 요런 걸 해야지만 나중에 인센티브를 받아요. 보험회사로부터. 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 우리 보험 그 여기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했다 우리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얘네가 중간에서 그걸 위장한 얘네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거를 그 어떻게 보면 건수를 잡아서 보험회사 측에 넘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아직 해지를 된 상태는 아니고 그렇게 통보를 할 거라고 이제 문자가 온 거죠, 저한테. 그렇죠. 그러면은, 예. 그 일사천리하게 얘들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요, 보험해지는. 아, 그러면 어떻게 제가 이걸 어떻게 그냥 근데 요게, 치아보험이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 치아 우식증으로 발치는 고지사항이 아닌데, 잇몸병이나 예. 풍치로 인해서 발치한 건 고지사항에 포함은 되긴 돼요. 예.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랑니는 어떻게 다 빠지잖아요, 솔직하게. 예, 예. 예, 그런 부분인데 얘들 치주염으로 이제 걸고 넘어진 거죠. 맞아요. 예. 그러면 치주염이 잇몸병이냐 아니냐 요 부분에서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입하고 2년이 넘었거나 3년이 넘었으면 상관없는데 가입하고 3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해지 권하는 보험회사에 있는 건 맞아요. 제가 2018년 3월 12일 날 탔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면은 네. 아직 3년이 좀 안 된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해지 사유에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정사 직원 말에 네네. 의하면요. 네네. 보험금 제가 청구했잖아요. 네, 보험 청구했대요. 그래서 예, 청구를 네. 하니까 이제 조사가 나온 거고. 네네.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한 끝에 이렇게 이제 나온 거잖아요, 결과가. 네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청구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는 지급을 해주겠다. 네. 그죠.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지급해주죠. 지급해주고 나머지는 해지한다는 거죠. 예, 해지를 한다는 건데. 그렇죠. 그럼 나중에 보험 가입하기도 힘들고, 솔직히, 여러 가지 제한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갖고 지금, 저기 네, 선생님한테 그걸 물어보고 싶은 게. 네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해지를 당하면은. 네네. 제가, 저도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보험을 좀 다시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그거 임플란트 한 게 목적이 뭐예요? 그 충치에 의한 잇몸병이 뭘로 한 거예요? 그 코드가. 모르겠는데 치주 염에 의한 발치. 그래요. 치주염이면은 치주염에 의한 발치. 그 이것도 잇몸병에 속해서 보험 가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아예. 네네. 아. 네네. 그럼 뭐 저기 선생님께서도 뭐 어떻게 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보험금을 타면요 모든 예. 보험에다가 공유하기 때문에 좀 보험 가입이 어려워요. 특히 잇몸병으로 인한 발치는요. 아... 네, 이 충치나 아니면 딴 건 상관없는데 요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쉽진 않죠. 예. 네. 아, 잘 알겠습니다. 네. 제가 보험 먼저 처음에... 죄송하고요. 예. 네. 또 뭐 딴 쪽으로 아, 그럼요. 또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그럼요. 아, 제가 네. 항상.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걔가 지금 그 디스크 쪽 하신 거죠? 네네. 디스크 신경성형술. 예. 이게 근데 네. 일단 어떻게 보면은 네. 그
보험회사가 어디예요? 미국이요. 아, 좀 그런 게 좀 심하죠. 예, 예. 아, 그래요? 네. 언제 가입하셨는데요? 저 18년도요. 18년도예요? 네네. 그러면 그때는 그런 내용이 없을 텐데요. 따로 뭐 신경 차단 수리다, 이거는 보상 안 된다,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제가 그거 보내드렸거든요. 지금 약간 내가 제가 어제 다시 보내달라고 제 설계사한테 말해가지고 받았어요. 네네. 근데 이렇게 근데 수술의 정의가 절제 네. 절단은 맞아요. 네네. 근데 흡입 천자는 안 돼요. 네네. 예, 근데 이게 흡입 천자의 이게 주사요법이잖아요. 네네. 맞나요? 네 맞아요. 네. 주사로 한 거 맞아요. 그 뭐지 꼬리뼈 쪽으로 카테터 넣어가지고. 네. 약물 주입해가지고 그 신경 좀 약간 염증 가라앉히는 거 그거 했어요. 그게 신경 차단술은 안 되는 건 맞는데요. 네. 근데 이것도 보상을 받은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쪽에서도 네. 지금 현재 그래도 보상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제 일회성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근데 뭐 카테터나 이거는 솔직히 비관혈이고 또 이게 그 신 의료 기술에 포함이 되거든요. 제가 지금 예전에는 네. 뭐 그냥 질병 코드로 종수술비가 보장이 됐지만 지금 1종부터 7종까지 나왔어요. 수술 코드로 보상이 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흡입 천자를 해준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흡입 천자가 안 됐어요. 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게 신 의료 기술에 또 포함이 되고 또 네. 이거는 카테터, 네. 뭐 내시경, 신 의료 기술 네. 이거는 비관혈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상하지 않는 손에 구체적으로 이거는 또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모호해서 민원의 네. 요지가 많은 거예요. 또 저희 발바닥 신호도 똑같아요. 예전에는 뭐 레이저나 냉동은 안 되는데 지금 또 네. 약관에서 해주겠다. 예, 얘들이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네. 근데 일회성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앞으로 계속 원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뭐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네가 일회성 안 받고 계속 받고 싶으면 민원을 넣으래요. 금감원에. 근데 민원을 넣어서 성공할 확률이 너무 낮으니까 민원을 넣어서 실패를 하면 그 일회도 못 받으니까 차라리 그냥 복잡하게 민원까지 넣고 하지 말고 여기에다 사인을 하고 일회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얘들이 좀 민원 그 금융감독원에 손을 쓴 것 같아요. 왜냐면 한 18년도 이전에는 웬만하면 네. 다 지급을 해줬는데 지금은 그냥 배째라는 식이에요. 네. 그래서 약간의 얘들 개정을 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가입자들이 해주겠다. 그전 가입자는 안 해주고. 아, 저 19년 6월에 가입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번 올해 1월달에 약관이 개정됐잖아요.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머리 쓴 거예요. 네. 원래 티눈이나 뭐 성형술이나 이거는 그전에는 애매모호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이 되는 것도 그렇고 보상이 안 되는 것도 그렇고 애매모호했는데 지금은 이제 보상을 해주겠다. 그때도 뭐냐면 예전 거는 보상을 못 해준다. 이렇게도 얘들이 머리를 쓴 거죠. 왜냐면 옛날에 손해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800억인가? 뭐 손해율을 뭐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뜻은 바로 반대로 얘기하면 네. 어떻게 보면 보험금을 안 준 거죠.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그거예요. 금융관도 민원 넣어봤자 솔직히 보험금은 받기는 쉽지는 않아요. 네. 네. 이미 그런 결과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에 뭐 일회성을 동의를 하면 한 번만 받고 솔직히 그 다음엔 못 받아요. 네. 네. 그걸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러면은 끝까지 가보시던가 일회성... 아니면은 일회성을 받던가. 근데 앞으로 또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그래서 병원에 물어봤는데 네. 의사가 하는 말은 막 디스크 수술을 절제해가지고 디스크 내거 제거하고 막 인공 디스크 삽입하고 이런 거는 저 나이가 어린데 자기가 생각할 때 또 이렇게 통증이 있으면 디스크 수술까지 안 하고 자기는 또 이걸 한 번 더 해볼 것 같다 내가 거의 다 그러니까. 그래요. 저희 가족분의 네. 한 분도 4년 네. 만에 한 번씩 주사 맞더라고요. 아파가지고 네. 근데 만약에 저도 왜 그러시냐 해가지고 보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했는데 아 이게 나이가 지금 30대 초반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보험에 그거 일회성을 사인을 하고 하냐 자기가 뭐 보험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자기가 의사로서 이거는 보험회사가 너무 양아치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네네. 그러면 저는 이거 사인하고 1회만 받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은 민원 먼저 계속 넣어보시던가요. 네. 억울하시면. 한번 받고 땡치면 그 금액이 얼만데요? 이거
저는 3일 입원했고 병원비 한 3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네. 저는 내가 1회를 받으면 얼마를 받나요? 그러니까 23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230만 원이요? 네. 예, 근데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왜냐면 민원이 계속 많이 발생이 돼야 얘네들도 나중에 좀 꿈틀거리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네. 네. 그냥 민원 걸면 어차피 합의하라고 그래요. 아니면 법정까지 가야 돼요. 소송이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설계사도 그러더라고요. 소송을 가면 이제 얘네는 대기업이고 법무팀 아니요. 걔네들 그 설계사 잘못 얘기한 거예요. 보험사 싸우면요 거의 다 고객이 이겨요. 아 진짜. 근데 이제 시간 근데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때까지 아, 신경 쓰고 또 병원사 선임비도 들고 하니까. 근데 대부분 고객이 이겨요. 근데 중간에 힘드니까 이게 1, 2년 이상 걸리니까. 네. 왜냐면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보상하는 손해 이게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솔직히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네.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설계사분이 조금 웃긴 게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사인을 하고 받아가는 식으로 유도를 하시다가 제가 저 뭐 아는 법무사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보험 걔네는 원래 그런 식으로 말하고 1회만 그 가끔 쓰라는 것도 걔네 그 레퍼토리라고 그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소송까지 가면은 얘네는 판례를 남기기 싶어 하지 않기 거의 때문에. 대법원까지 안 가요. 왜냐면 판례 남기 안 될까 2차에서 거의 그냥 합의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어제 약관을 달라고 했어요. 네네. 막 민원을 넣든 뭐 할 때. 아니 막 왜 그러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전화로 한참 설명을 하더니 어제 새벽에 카톡이 와 있는 거예요. 네. 자기가 금감원에 민원을 넣을 서류를 작성을 해봤는데 그래서 지금 거절한다는 서류를 받아가지고 민원을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지금 거절문 이걸 받아. 아니요, 그거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네. 예. 네네, 그걸 받으면 이제 1회라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리는 거라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이,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더니 카톡이 그렇게 와 있어요. 그 서류가 없이도 민원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정말 1회를 받지 않고 금감원까지 가질 예정이냐고, 네네. 그렇다고 하시면 자기가 금감원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해서 매일이랑 다시 한번 뭐 설득을 해보겠대요. 설득 어떻게 해요? 그냥 통화해서 일회성 하고 그렇게 많은 건데 보험회사는 일회성을 안 하면 지급을 안 해줄 거예요. 네. 근데 솔직히 일회성 받으면 진짜 나중에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그냥 어차피 제가 지금 230만 원 안 받아도 제가 뭐 지금 생활이 안 되는 게 아니면 그냥 끝까지 민원 계속 넣고 그렇죠. 나중에 분명히 나중에 또 해야 되니까 계속 네.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특히 M사가 너무 심해요. 그런 게. 네. 그러면은 그냥 계속 민원 넣는다고 하고 예, 좀만 기다려보세요. 거. 어차피 나중에 믿져야 일회성을 받을 수 있으니까 최악일 때 최악이 1회 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 설계사는 저 결정을 해달라고 하면 그럼 저는 1회로 사인 안 하겠다 민원 서류 준비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냥 민원 걸리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못 받으면 네. 네네네 네. 그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네. 애매모호해요. 저도 지금 저 티눈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또 싸울 거예요. 좀 이따가 예. 아니 진짜 웃긴 게 처음엔 딱 보험 청구하고 나서 남 전화가 고객님 받으실 거 없어요 이래가지고 네? 이러니까 해당되는 게 없다고 뭐 꼬매시거나 뭐 절단하신 거 아니시잖아요 이러고 싸웠거든요. 설계사한테 통화하니까 그럼 1회는 제가 받아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는 사람은 친구. 그냥 그거예요. 모르면 230만원, 25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얘들 1회성만 준다는 건 뭐겠어요. 원래 줄 수 있는 건데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원래 안 줬으면 처음부터 안 줬지 1회성 왜 줘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이러니까. 이게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민원을 넣어서 뭐 실패할 확률이 크다고 해서 아니 그러면은 1회성 그 제안이라는 걸 삭제하고 받은 사람들이 분명 있는데 저 사람들은 뭐냐 이런 거. 그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설계사도 좋은 사람 만났고 그 금융감독원의 담당자도 좋은 사람 만난 케이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게 어디 있어요. 저희는 계속해서 판례를 남겨야 그러니까 판례를 남겨야 보험회사도 그런 거고 저도 유튜브에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유튜브 올리면 보험회사에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해요. 올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거. 그러니까 저도 웬만하면 고객님 이런 사례를 웬만하면 올리려고 그래요. 올려야 나중에 다른 사람들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너무 진짜 너무 심해요.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그렇게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리시는 분들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받아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분명히 뭐 손해사정사나 보험사랑 예전에 무슨 뭐 보험사에서 한번 실수한 게 있어서 서로 뒤에서 아 지난번에 그 실수한 거 있으니까 이번에는 보상해드릴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딜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 그건 말이 안 되죠. 뭐 지금 뭐 소설을 네. 써요 소설을? 그런 경우가 운이 좋은 거지 이거는 민원을 걸고 소송을 가면 100% 제가 불리하다는 식으로 1회도 못 받게 된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뭐 있으면 네.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파이팅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